디마리아가 어디로? 반대편으로 길게. 킬리안 음바페. 자, 음바페가. 자,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리오네 메시! 리오네 메시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펜소키퍼. 자, 음바페 선수가 볼 컨트롤 이후에 메시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주다가요. 아주 알맞게 지금 패스를 넣어줬었는데요. 네. 다시 음바페. 짧게 갖고 슛! 들어갔어요! 리오넬 메시 슛을 넣었고! 리오넬 메시! 프랑스 아트사커에 메시가 판타지를 주입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판타스틱 아트사커입니다. 자, 리오넬 메시가 전반전 이른 시간에 5분 만에요. 본인의 시즌 5호 골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죠. 자, 이 파리 생제르맹이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리그 5호 골이자 18개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박스 안쪽에서요. 주고받는 패스가 좋았을 거예요. 이게 디마리아 선수가 볼을 흘려주면서 리오넬 메시가 들어가면서 볼을 때릴 수 있도록 네. 아주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줬었고요. 그렇죠. 음바페는 리그 16개째 도움입니다. 네. 인사이드로 아주 간결하고 안정감 있는 슈팅을 시도했었던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팬들 입장에서는 전반전만 보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데요. 음바페! 음바페! 오! 이 척추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네. 자, 지금 라인을 깨부수고 들어갔었던 네. 킬리안 음바페 움직임. 뭐, 두 차례 정도 도나룸마의 약간 실체성 있는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리오넬 메시! 들어갔어요! 리오넬 메시 멀티골! 리오넬 메시 오늘 두 골 리그! 6호 골이자 19개째 공격 포인트 메시입니다. 자, 리오넬 메시 오늘 경기 두 골을 터뜨리는데요. 시즌 막판에 와서 해트트릭을 욕심내볼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가 해트트릭이 없으면 뭔가 섭섭하죠. 네. 오늘 두 골째 리오넬 메시. 자, 활짝 웃어 보이는 리오넬 메시인데요. 네. 자, 몽펠리에가 찬스를 살리지 못했었고요. 곧바로 이어졌었던 이 파리 생제르맹 공격. 자, 킬리안 음바페의 아웃프론트 크로스 기가 막혔었죠. 네. 자, 이러면서 킬리안 음바페는 시즌 16호 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개를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16호를 지나서 이제 17호까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후안 베르난. 음바페. 자, 음바페가 빠른 동작. 킬리안 음바페 접고 음바페가 찍어 찾은 볼 메시를 자 디마리아! 들어갔어요! 앙헬 디마리아! 앙헬 디마리아 3대0 만드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자, 전반전 25분 갓 지나고 있는데요. 파리가요. 네. 몽펠리에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앙헬 디마리아의 골, 리그 4호 골, 그리고 본인의 어시스트 6개 합쳐서 공격 포인트 10개째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도움을 기록했었던 디마리아인데요. 네. 자, 이번엔 아주 현란하게 킬리안 음바페가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벗겨내고 크로스까지 올려줬고 이게 뒤로 흐르면서 디마리아가 들어가면서 아주 나비처럼 멋지게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왼발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연결 좋았고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 골대만 음바페! 오늘 형 메시가 골대를 때리지 않자 음바페가 골대를 때립니다. 음바페 몸이 너무 좋은데요. 네. 현지의 네, 카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 승리를 맞받던 몽펠리입니다. 예. 아, 지금 여유 있게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가 오. 크게 넘어지면서 파울입니다. 하는 시간이 길다 보면 몽펠리의 네. 선수들은 뒤에서 확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경기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수케 선수가 조금 자존심 상했거든요. 네. 뒤쪽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네. 생각이 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 먹기도 지금 편하거든요. 그렇죠.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 자, 음바페. 음바페. 자, 이번에도 걸렸는데요. 지금은 신가드가 다 빠졌어요. 자, 이번에 찍었습니다. PK입니다. 자, 페널티킥은 페널티킥이고 카드는 안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주심을 향해서 한번 웃어 보이는데요. 네. 아, 지금은 축구한가요? 신가든가요? 축구하군요. 축구화가 벗겨질 정도로 상대의 파울입니다. 자, 뒤쪽에서 완전히 걸렸어요. 네. 본인의 페널티킥 상황을 양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킬리안 음바페! 들어갔어요! 킬리안 음바페! 25골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음바페의 득점은 음맨의
3명의 선수의 득점이 팀 득점의 50%를 넘어갑니다. 네, 대단한 파리 생제르맹의 슬리톱인데요. 네. 자, 킬리안 음바페 25억 골이 터지면서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42개로 늘리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음바페 메시 형에게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PK는 본인이 차면서 베라티 리오넬 메시, 메시가 왼쪽 찔러준 골. 잘 맞고요. 킬리안 음바페 중앙에 디마리아, 디마리아 골. 디마리아, 디마리아 들어갔어요. 안테 디마리아. 5대0 만드는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음바페는 자 옵사이드네요. 예, 옵사이드. 볼까요? 네. 여기서도 자 음바페 선수가 좀 한 발 정도 앞서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옵사이드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음바페가 볼을 잡는 장면에서 옵사이드라고 지금 부심이 깃발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장 4대0 앞서는 파리 생제르맹. 앙겔 디마레가 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 이거 찬스인데요. 리오넬 메시 오늘 두 골. 메시, 메시가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음바페에게 하키미. 하키미의 오버래핑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곳을 바라보고 메시가 골을 넣어줬었는데요. 예. 경기 끝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몽펠리에 원정길 메시의 두 골과 함께 대승을 기록합니다. 네.